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말이 길어지는 편입니다. 아이들을 오래 가르쳐서 길어지신 거예요? 평소에 원래 길어 핵심을 꼽고 짧게는 하는데 네. 다른 데 갔어 이제 할 때 보면 그 말이 길어져요. 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분들이 말이 길어지는 이유 첫 번째는요, 그거에 이제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말을 풀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반복해야 되거든요. 어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르치시는 분들 보면 말투가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르치는 말투예요. 굉장히 상냥한데, 말은 상냥한데 듣고 있으면 뭔가 가르치는 듯한 말투가 몸에 배서 대체적으로 길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습관화된 부분이라 쉽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면 좋냐면, 이게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를 할 때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똑같은 1분을 해도 어떤 사람을 길게 느껴 어떤 사람 길게 안 느껴지는 게, 중간에 길게 안 느껴지는 사람은 중간중간에 동의를 구하거나 질문을 해요.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질문을 해주면 한번 쉬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길게 안 느껴지는데, 길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혼자 달려가요. 그러니까 안 데려가는 거지. 자기 혼자 가요. 그럼 놓쳐요. 듣는 사람 이렇게 듣다가 집중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니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재미가 없고, 왜 공감이 안 되면. 그래서 상대방이 공감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가면 된다. 어떻게 말씀하실지 제가 못 봐서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내가 말하는 걸 녹음해서 주변에 그 대화하는 거나 발표하는 걸, 강의하는 걸 녹음해서 들어보시는데, 내가 과연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일방적으로 혼자 정보를 주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고요. 중간중간 내가 질문을 하는가. 이야기도 듣고 우리 기도 받고 하려고 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클리닉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 스피치 수업을 운영하는데요. 이걸 왜 하냐면 되게 많이 배워요.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거 같이 고민하는 거죠. 일반적인 기업체 가서 막 특강하고 이런 거 되게 좋은데,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오늘도 이제 빨간 펜 가갖고 100분의 이제 지국장님들 막 들었다 놨다면서 난리 났어요. 막 책을 30세트를 가져갔는데 이렇게 60권이죠. 1분 만에 다 매진되고 막 쌈나고 그랬어요. 왜 한 사람당 한 권씩 사지 왜 두세 권씩 사냐고 막. 하지만 저는 며칠 갈까 그 기분이. 저 기운이 며칠 갈까? 3일에 가면 없을 텐데.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한번 리프레시하고 이렇게 클리닉도 해드리고, 그리고 더 받고 싶으시면 저희 과정에 들어오시면 제가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제가 수업하는 방식으로 좀 해드릴게요. 스피치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 저는 이걸 갖고 다시 제가 합니다. 이 컨텐츠를 갖고. 만약에 이 컨텐츠라면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즉석에서. 우선 몇 가지를 지적해드리고 그거를 바꿔볼게요. 첫 번째, 나와서 발표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스피치할 때. 그리고 대상이 있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목적과 대상. 자기소개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이에요. 이 오신 분들은 다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하지만 여기 온 목적들은 나랑 비슷하죠. 그러면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죠.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를 청중이 공감해 주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러면 이 청중의 목적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섰을 때. 그러면 그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내 목적도 달성하는 거죠. 그럼 더 잘 듣겠죠. 그러면 이제 주제가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줄까? 이들에게. 이들도 나처럼 뭔가 스피치에 대해서 갈망하고 소통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야. 나도 그렇거든? 그럼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 소개를 할까? 이러면 이제 주제가 좀 좁혀지겠죠? 그쵸?
근데 그런 이야기를 얼핏 하셨는데 공감은 별로 안 됐어요.